안녕하십니까. 오늘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산 2번지에 있습니다. 이곳은 접근력이 용이하고 고도가 낮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가 이곳에 와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할수 있는 최고의 자연 환경 그대로의 황토로 만들어진 맨발 걷기 운동 센터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곳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러한 환경 조건을 조성하여 최적화된 맨발 걷기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이곳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토 흙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맨발 걷기를 간단하게 할수 있는 아주 자연 그대로의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 센터입니다. 최근에 정부와 의료계와의 의사 2,000명을 증원한다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질병으로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가꾸어진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나 기타 맨발을 벗고 걸을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있다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자연 환경 조건의 힐링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황토 흙으로 만들어진 맨발 걷기 운동센터와 천마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이 현재 정부와 의료계의 분쟁을 지켜보면서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자연 그대로 황토 흙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쉽게 황토 흙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수 있는 이러한 아주 적합하고 효율이 높은 그러한 환경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자연 환경 속의 맨발 걷기 운동 센터는 이곳 주민들이 매일매일 이곳에 와서 자신의 건강을 발전시키고 증진시키는 아주 소중한 장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봄 날씨로 인하여 너무도 따뜻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족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물에 족탕을 함으로써 자신의 면역력을 높이고 자신의 건강을 더욱더 엄마 가는데 갔는데 내가 강하게 여기서 잘 만드는 가서 엄마 집에 그러한 안 가지 않아 집에 가서 알았어? 장소인 왜 이렇게 것입니다. 가려고 그러냐? 아침부터 이분들은 혼자 매일매일 자신의 건강을 내 방에 위해서 들어오면 여기 생각해. 이렇게 족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랬더니 족탕에서 훨씬 더 이제 맞더라고. 단련을 시키는 엄마 나 돈을 그러한 달란지 이제 돈을 이제 습관화된 먹지 않게 좀 그러한 알아주고 분들입니다. 엄마 여기 이렇게 인간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하게 됐어 이제 균형을 맞춰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족탕에서 발을 담그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자신의 삶,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하여 자신을 더욱더 사색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자연 상태의 환경 조건의 황토길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도 유익함을 제공하는 자연 상태의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도 좋은 그러한 환경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는 여름철에는 너무도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이곳 잣나무 숲에서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이곳에서 맨발 걷기와 접지를 할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장소로서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힐링을 할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장소이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접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접지를 땅에다 하고 그러면은 하기 전과 하기 후에 효과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하기 전하고 하고 하기 한 후하고 건강이 전반적으로 아주 좋아졌습니다. 예, 이렇게 황토 흙에서 맨발 걷기 접지를 하면 몸이
지구의 표면의 음전자와 양전자가 결합되어 정전기 및 활성화산소 그리고 몸의 나쁜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이렇게 땅과 접지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틀어놓고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언론의 중요한 정보를 보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천마산 맨발 걷기 잣나무 숲은 항상 여름에는 시원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이곳에서 마음껏 여름을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도심 속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수도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므로 남녀노소 가족 단위 기타 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맨발 걷기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건강이 넘쳐요. 맨발로 거니까 너무 좋아요. 예. 네. 아유, 어떻게 건강이 넘칩니까? 힘이 그냥 세져요. 아, 힘이 세져가지고 남자만 보면 막 그냥 네. 막 그러고 싶. 아이고 대단합니다. 네. 아, 우리 여사님 어떻습니까? 예. 기분이 상쾌해요. 아, 이분도 힘이 세진다고 합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여성들이 힘이 너무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여성들이 너무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한 소중한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맨발 걷기를 통하여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에서 1차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한 다음 2차적으로 천마산 둘레길을 걷는 것이 2차 코스로서 여러분에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 조건에서 자신의 노후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노령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령화 문제에 대한 복지 부분이 정부에서 많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재원이 부족하므로 스스로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노후의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소중한 그러한 맨발 걷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화가 되는 가정에서 자신의 건강을 젊게 면역성을 높이는 이러한 운동 방법이 바로 맨발 걷기 운동이라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은 깨닫고 이제는 날씨가 따뜻하므로 봄에 마음껏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이러한 사실이 바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검증되고 확인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황토길로서 누구나가 쉽게 걸을 수 있는 이러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 조건의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산 둘레길은 황토 흙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직립보행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간단한 맨발 걷기 운동의 효과는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환자들이 입증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은 국민 누구나에게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하여 오장육부와 뇌 기능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그러한 사실들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갖춰진 천마산 둘레길을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맨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소중한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소중하게 깨닫고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맨발 걷기 운동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 운동은
접지를 통하여 지압 효과와 육체적 정신적 면역성을 키워주는 아주 탁월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운동을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그러한 운동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천함으로써 맨발 걷기 전후의 비교 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맨발 걷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와 천마산 맨발 걷기 둘레길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건강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장소로서 여러분들도 이곳에 와서 마음껏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훌륭한 장소로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와 2차 코스인 천마산 둘레길을 돌면서 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균형 잡힌 공존의 환경 조건을 여러분들도 한번 건강을 위하여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